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 난 이런 점이 콤플렉스야.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타치바나라고 불러주세요. 일본인스럽지 않은 이름이 콤플렉스인 아이돌 타치바나 아리스트입니다. 자기소개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주저했으며 이름 대신 성인 타치바나로 불러달라고 못을 박을 정도인데 아리스란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스가 본인 이름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싫어하는 이유는 일본인스럽지 않은 이름이어서인데 일본에서의 아리스라는 발음은 앨리스를 읽는 방식이기 때문. 언급은 없지만 아이들은 사소한 것으로도 서로 놀리는 일이 있고 어린 나이에 누군가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놀려서 싫어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후에는 프로듀서에게만큼은 이름으로 불려도 상관없음을 내비치며 애니에서는 후미카한테 아리스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걸 보면 조금은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큰 키 때문에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녀 모로보시 키라리입니다. 186.2cm라는 거대한 키의 소유자.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항상 귀여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귀염둥이 아이돌이지만 이 거대한 키 때문에 귀여워지지 못할 것 같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늘 하이텐션이었던 그녀는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귀여운 말투나 알록달록한 옷차림, 작고 귀여운 안재에게 유독 액착을 가진 부분 또한 콤플렉스에 대한 반동으로 보이는데 데레스트에서 사실 그러한 행동은 큰 키에서 발생된 무섭다는 인상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키라리 본인이 말한 것은 아니고 안주가 처리한 내용이지만 키라리의 메인컴에서 같이 기가하던 도중 안즈가 키라리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나름 자신의 추측대로 이야기를 하였고 키라리가 부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실인 듯 합니다. 전직과 성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사나운 얼굴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했다는 아이돌 야쿠노 히데오입니다.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용기를 전해주기 위해 아이돌이 된 멋진 전직 경찰관이지만 날카로운 눈매에 삼백안과 상어 이빨을 가진 무서운 얼굴이라 그를 보고 울게 되는 아이가 많다고 하며 이런 점에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레어카드 폴리스 아이돌 체인지 전 대사에서도 자신의 얼굴이 무서운 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의식하고 있으며 웹 만화에서는 그가 히데오를 처음 봤을 때 엄청 무서웠다면서 엄청난 패트를 날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얼굴하고 다르게 단 음식을 무지 좋아한다는 갭과 정의가 넘치고 아이들을 무지 좋아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멋진 형님. 초기에는 미소가 무섭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딱딱한 표정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것이 콤플렉스인 아이돌 세키 히로미입니다. 노말 투표전 카드에서부터 날카로운 눈매와 굳은 표정이 돋보이는 아이로 이런 눈매와 표정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를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극장 226화에서는 시즈쿠가 히로미의 목걸이를 칭찬하고 자기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날카로운 눈매로 시즈쿠를 바라보는데 화가 난 건가 생각했지만 사실 사이즈를 재기 위해 본 거였고 641화에서는 호타루한테 먼저 슈크림을 고르라고 해서 골랐지만 그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호타루는 오해를 해서 히로미 언니가 먼저 먹고 싶은 거였어요 라고 사과하는데 사실은 그걸 본뜬 모양의 펜던트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생각하거나 집중하면 더욱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더욱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오해를 자주 받아 성격도 소심하고 자존심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히로미도 이런 콤플렉스를 고치기 위해 항상 웃는 연습을 하는 노력파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가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은 귀여운 소녀지만 외모는 이케멘 왕자님 캐릭터 키코치 마코토입니다. 잘생긴 외모의 미소녀로 박력있는 목소리 게다가 중성적인 이름까지 성별 고정관념이 강한 일본에서는 미소년 혹은 이케멘 기믹으로 몰려 이로 인해 특히 여자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 하지만 속은 공주님이 되고 싶은 소녀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여자력, 남자력 등의 말이 있을 만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해서인지 준 남성 멤버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급 속에서도 사실은 순정 만화나 귀여운 인형도 좋아하며 전체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좋아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신지라 멋진 왕자님 이미지로 비치는 것이 본인에게는 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런 왕자 컨셉을 바꾸기 위해 아이돌이 된 후로 항상 여자아이처럼 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고 밀리언 라이브로 넘어와서는 코노미를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합니다.
마코토가 이렇게 자란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큰데 딸이 아닌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상당히 남성스러운 이름인 마코토로 지어버리고 털털하고 강하게 길러버리는 교육방침을 내세워버려 가령 마코토가 귀여운 걸 살 경우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바로 폐기 처분하는 등 행동이나 언행, 심의 같은 것에도 일일이 간섭하고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처음 콤플렉스라는 주제를 추천받았을 때 콤플렉스에는 무엇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했는데 참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봤지만 특정 타입보다는 현실적으로 외모나 성격, 자신의 안 좋은 점을 콤플렉스로 가진 아이돌을 중심으로 랭킹을 정해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